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나노 신소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 또 꾸준히 또 영상 업로드 주셨던 우리 저희 또 이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또 영상을 또 찍습니다. 예. 뭐 이사님께서 뭐 워낙 또잘또 설명해 주셨을 거고,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법한,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또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분명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 돌아가는지, 기준점이 좀 어디에 또 두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지, 그런 부분들에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사님과의 뷰도 다를 수 있고요, 또 여러분들과의 또 뷰도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영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첫 번째 바로 나와버리죠. 그러면 10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사실 뭐그 어떤 종목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10만 원이라는 게 물론 뭐 자릿수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만,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. 여러분, 주식하다 보면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.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요. 나는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다수가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그안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근데 나는 굉장히 이거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보고 위에서 보고 아래로 봐도 좋은데 시장이 안 좋대. 그럼 나는 흔들릴 수 있죠. 아,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. 아, 어떡하지? 결국 다 심리거든요. 10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. 다만 뭐 예외 사항도 있다라는 거. 결국 라운드 피규어는 무너뜨렸는데 이쭉 예전부터 쭉 봐오면 결국 이 나노 신소재가 10만 원을 기준으로 어때요? 강세와 약세가 나눠지지 않습니까? 강세다라고 하면은 물론 상승을 보고 강세다라고 할수 있고 혹은 힘을 느낄 수 있는데 결국 그 힘은 주식을 하면서 힘은 어디서 느끼죠, 우리가? 거래를 통해서 느끼죠. 이 10만 원 밑에서는 강한 힘, 즉 많은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다. 근데 반대로 1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이후로 계속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. 네,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. 또 10만 원 위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강하죠. 조용하죠. 조용합니다. 그리고 10만 원 깨지니까 거의 최저 거래량을 찍죠. 10만 원 넘어가니까 어때요? 바로 거래량 터집니다. 10만 원 또 언저리 오니까 약해졌다가 10만 원 넘어가니까 바로 거래 터집니다. 그러니까 즉 나노신소재라는 기업이 뭐 과거에 또 나눠 보면은 또 천지 빛깔이 달라요.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건아 10만 원이라는 가격이 꽤나 중요한 가격이 될수 있고 10만 원이라는 구간에서 약세와 강세를 구분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.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지금 나노신소재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, 네? 다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? 중요한 부분. 언제 빨리 어떻게 10만 원이라는 가격 구간을 회복시킬지. 그게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. 나노신소재만 놓고 보면. 근데 최근에 우리 나노신소재 뭐 올라갔던 얘기들을 보면은 뭐 마땅히 뭐 이렇다 할 얘기가 별로 안 나오죠? 뭐 2차전지, 뭐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. 근데 지금 시장에서 과거부터 계속 2차전지 관련해서 뭐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? 냉정히 굉장히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. 반대로 바이오는 굉장히 강세죠. 바이오는 굉장히 강세입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이슈가 붙어도 2차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심리가 만들어지기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당장 갑자기 팍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진다? 쉽지 않거든요. 그치만 또 주식이 또 언제 또 올라갔다라고 해서 또 천년만년 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올라갔다 하면 내려가고 내려갔다 하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2차전지 관련주도 여러분들 저도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찍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는 이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대장 역할을 했었던 PNT도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2차전지들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거.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던질 때 패닉셀을 할그 흐름에 동참해서 에이씨 나도 모르겠어 씨 고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
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드릴 수 있는 말이 좀 제한적이죠. 지금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는 흐름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저희 또 주도주 체험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네, 정규TV와 주도주 체험을 통해 즉 무료 체험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 될수 있는 체험입니다. 진짜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댓글 보고 계시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있습니다.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뭐 나누신 소재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